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선입니다 자 오늘은 어피니티 포토에서 사진을 이제 필름 룩으로 바꿀 수 있는 디앤서 블로그인 소개를 해드리는데. 어피니티 포토 용 디엔서 블러그인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파이널컷에서 디엔서를 쓸수 있는, 어, 영상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업하는 방식 자체는 뭐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파이널컷의 영상이었고, 이제 어피니티 포토에서는, 어, 사진을 이제 필름룩으로 바꾸는, 이런 네, 환경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설치 방법부터 저희가 한번 알아볼 텐데, 어, 여기 디엔서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 포토로 이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포토샵 라이트룸 캡처원 어피니티 포토용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파이널 컷용 영상용 디엔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프로그램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지용 사진용은 그냥 단한 개예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프로그램 하나만 구매할 수 있으면 되는 걸로 좀 단순하게 되어 있고 이 플러그인 하나로 포토샵 라이트룸 캡처원 어피니티 포토 기타 등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쓸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에서도 쓸 수가 있고 맥에서도 쓸수 있는 네, 이런 프로그램이고요. 네, 여기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어, 어플리케이션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토샵 라이트룸 캡처 원어필지티 포토용 골라주시고 이제 OS는 뭐 사용하시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맥북 쓰시면 여기 위에 거 골라주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음 작업하실 수가 있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2주 동안 어 체험판을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써보시고 나중에 구매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 받아서 압축을 해제하게 되면 이런 그 파일들이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서 어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룸용 두개 그리고 포토샵용 두개 이렇게 네,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피니티 포토를 쓸 거기 때문에요. 어피니티 포토는 여기 있는 어 포토샵용 블러그 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포토샵 X86이라고 된이 네, 앱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설치가 나오면 일단 설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설치가 다 되면 이제 어피니티 포토에서 플러그인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어피니티 포토 실행하시고요. 기본 설정에서 세팅으로 들어가 줘요 세팅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그 가이드라인에 보면 은 이제 프리퍼런스로 들어가라고 돼 가지고 어피니티 포토 1 버전 네 예전 버전에 지금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최신 버전은 어피니티 포토 2 입니다 그래서 이 버전에서 어할 때는 여기 세팅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여기 포토샵 플러그인이 있어요 저는 지금 뒤에서 등록되어 있는데 일단 처음에 여기 들어오시면 어 여기 이 플러그인 체크 버튼이 지금 이렇게 불이 꺼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서 플러그인 서치 폴더를 지정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애드 버튼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그 디핸서가 설치된 폴더를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맥킨토시 HD로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서 어플리케이션 서포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어도비로 들어간 다음에 플러그인 CC 디핸서 폴더를 OK 눌러가지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처음에 한 번만 지정하면은 계속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기존에 등록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리고 다 되면 이제 이렇게 클로즈를 누르면 재시작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피니티 포터를 재시작을 해주시면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어피니티 포터에서 사진을 편집할 때어 실제로 디엔서를 적용해가지고 필름룩으로 바꿔보는 이런 어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네, 자 어피니티 포터 에서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네, 뭐 가로 사진도 되고 세로 사진도 작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컷에서 저희가 디핸서를 썼을 때 작업했던 이 워크플로우 흐름대로 여기 그 어피니티 포토에서 디핸서로 작업하실 때에도 기본 보정이나 이런 거를 이제 다 끝내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디핸서를 적용해주시는 게 음,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제일 위에서 필터에서 플러그인 디핸서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디핸서 필터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디엔서 플러그인이 지금 이제 실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제가 지금 프리셋을 몇개 만들어 놨는데 일단 여기 제일 위에 왼쪽에 필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 미리 볼수 있거든요. 미리 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먼저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정을 해가지고 작업을 간단하게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어,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은 뭐 프리셋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둘러보실 수가 있겠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영상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는 RXX2200. 조금 마음에 들어가지고, 색감이나 이런 게. 네, 요거를 제가 좀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일단 요걸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뭐, 어떤 순서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제가 하는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제 필름 그레인을 이제 넣어줄게요. 약간 필름 느낌이 날수 있도록, 네, 필름 그레인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어, 시스토그램을 볼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고, 1대1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확대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름 그레인을 끄면은 조금 질감이 없는, 네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겠고 이제 필름 그레인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름 느낌이 좀 많이 나는 말 그대로 필름 그레인이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사이즈 조절을 통해 가지고 이 필름 그레인의 어떤 사이즈 자체를 조정할 수도 있고요. 어마운트 값 조정해서 네, 더 많이 넣어주거나 연하게 넣어주거나 또 가능하고 이 밑에 뭐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컬러 이런 것들도 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필름 그레인에서는 이제 그레인 자체를 넣... 넣가지고 필름처럼 나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어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여기 밑에 이 할레이션 어이 기능이 이제 디엔서 플러그인에서 핵심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밑에 마스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모드를 활성화해주면 영상이 반전돼가지고 이 경계선 부분 있잖아요. 네 이런 밝은 부분의 경계선이 있거든요. 네이 경계선 부분에 그 적색으로 된 후광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름 효과가 많이 어, 느껴지게 돼야 전체적으로 없는 것보다, 요게 이제 필름 할레이션에 없는 것이고요. 할레이션 추가하면 이런 느낌으로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필름 느낌이 많이 나게끔. 색보정으로만 필름룩을 내게 되면은 그냥 필름 색감을 그냥 따라하기씩 밖에 안 되거든요 할레이션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마스크 모드 활성화 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원하는 만큼 할레이션 값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이렇게 넣게 되면은 제가 해 보니까 어, 사진이 좀 뭐랄까요 너무 과하게 이렇게 그, 효과가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넣는 것은 선호하지 않고요 은은하게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요 정도면 될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할레이션 없을 때 사진, 그리고 할레이션 있을 때 사진. 네, 이런 느낌 잡아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칸 아래쪽에 이제 블룸이라고 된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할레이션하고 거의 양대 산맥으로 이 디엔서 플러그인에서 어, 저 중요한 그 기능인데, 아까 할레이션은 이제 경계선 부분에 적색 후광 효과를 줬잖아요. 이 블룸 효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제 반전됐을 때 흰색으로 된 후광 효과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이제 효과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되면은 블룸 효과가 없을 때, 그리고 블룸 효과가 있을 때. 네 사진이 전체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세부적으로 이런 것도 직접 다 조정해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피니티 포터에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네팅은 어, 사실은 꼭 여기서 안 해도 그 어피니티 포터의 기능 이 있긴 한데 만약 필요하시면은 비네트 넣어가지고 음, 작업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두 번째 에 있는 이제 필름 디벨로퍼 네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컨트롤 라스트 부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치를 올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되고 최대치로 내리게 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어, 원래는 색 보정이 다 돼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 추가로 해주기 위해서 컬러 부스트를 조금만 올려가지고 어, 조금 더 어떤 필름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 여기 아래쪽에 이제 컬러 부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올리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내리면 컬러가 빠지겠죠? 네, 요런 느낌이 나니까 이것도 이제 적절하게 편집하시는 분께서 어떤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 수치를 줄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여기 뭐 프린트 옵션이나 컬러 헤드 옵션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것들은 어잘 사용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지금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속 이제 작업할 때마다 이 값들을 일일이 다 지정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만든 이 프리셋을 별도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프리셋 메뉴로 들어가시고요그 다음에 여기 프리셋 옆에 더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셔가지고 그럼 이렇게 이름이 뜹니다 이름이 떠가지고 뭐 이름 원하시는 대로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시형 필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애드 프리셋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다 해놓고 이제 여기는 ok 버튼 누르면 사진이 이제 필름 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저장해서 이제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어, 프리셋을 만들어 둔게 있으니까 사진 불러와서 필터에서 플러그인 디핸서 필름으로 들어가지고요 프리셋에서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남시안 필름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네, 방금 만든 게 적용이 된 겁니다 바로 확인 눌러서 요런 식으로. 네. 빨리 빨리 어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진을 보시면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프리셋 지정하고요. 그리고 어 지정을 하면 여기에 이제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정해놓고 조금만 수정하는 방식으로 요런 네 느낌으로 어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금 밝은 색 말고 어두운 느낌 사진 요렇게된 경우, 약간 처음에 촬영할 때부터 필름룩을 이제 고려해가지고 촬영한 사진일 경우, 특히 요런 조명 같은 쪽이 필름룩이 좀잘 나올 수가 있. 그래서 다시 필터에서 플러그인 디엔서 필름으로 들어간 준다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제 프리셋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대로 쓰고 어 이런 조금 어두운 느낌 그리고 조명이 있을 때에는 제 생각에는 여기는 이제 할레이션 값을 좀 많이 주면은 좀 이런 조명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주게 되면은 그 불빛이 있는 곳은 조금 더어 시네마틱한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어, 만들어 주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단순히 색보정만으로 이제 필름룩을 따라 하려고 하면은 그냥 어, 색만 바뀌는 것이고요 어, 이런 디엔서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제 필름룩을 적용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진짜 필름으로 촬영한 듯한 이런 느낌이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요즘에 좀 적극적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써보니까 사용 방법도 편리하고 또 어피니티 포토에서 잘작 작동합니다. 그리고 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도 쓸 수가 있고, 뭐 캡처 원에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범용적으로 쓸수 있는 이런 플러그인이고, 2주 동안 어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을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스냅 사진 촬영이나 이런 거좀 즐겨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디엔서 플러그인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